저 형! 핸드폰 약간 놓고 와가지고요. 어? 금방 가지고 바로 갈게요. 먼저 가세요. 아, 넌 맨날 그러더라. 죄송해요. 막내야 돼가지고. 바로 갈게, 따라갈게. 빨리 와, 늦지 말고. 예.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. 네, 형. 금방 갈게요, 형. 당해봐라, 마가린. 태양이 형이 가장 아끼는 이 목걸이가 네 가방에서 나온다면 네가 더 누구를 모르겠지? 마가린, 잘 가라. 이거 뭐지? 교통사고 날 뻔한 나를 나의 완수 왕자님이 구해줬다. 태양이도 슬슬 날개도 모은 듯하다. 조금만 더, 조금만. 근데 그 꼬맹이 승리 녀석이 거슬린다. 한 번만 더 우릴 방해하면 죽여버려야겠다? 뭐지 이거? 태양이는 내 거다. 그 누구도 우릴 태양이를 가질 순 없어. 사랑의 태양아, 영원히는 내 거야. 마가린이 태양 형 스토커였어? 그럴 리가. 진단서? 정신 분열증? 마가린? 어떻게 된 거지? 전화 안 받으시지? 고객님의 전화입니다. 네, 여보세요? 거기 도우미소께서죠? 혹시 김블레 할머니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집 번호 말고 다른 연락처는 없나요? 가족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. 김블레 할머니요? 저희도 집 연락처밖에 모르는데요. 그리고 또 할머니 가족 없으세요. 혼자 사세요. 아들이랑 손자 부녀들 교통사고 다 사망했다고 들었어요. 아니 그럴 리가요. 아, 지금 그 할머니 손녀 딸이 저희 집에 와 있는데요. 뭘 잘못하셨겠죠. 할머니 손녀 없어요. 근데 할머니랑 연락이 안 된다고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얘기할 게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도 절대 냉장고에는 손대지 않기. 우리 데뷔하기 전에 할머니께서 대박나라고 쌍가래찌 중에 하나 띄워주신 거야. 아, 고기야 고무야 질겨. 좀 오래된 고기를 샀더니 그런가 봐. 승리야, 이제 다
다 알아버렸네. 이제 알았니? 이승희 얘는 왜 안 와? 올라가신다고 했는데. 그러게. 아, 이승희. 형들 말은 죽어라고 안 들어. 다 왔겠지. 기다려보자. 어? 가린이네? 뭐야? 또 사양의 메시지? 아휴, 진짜 그만 좀 해라. 닭살이다, 닭살이야, 진짜. 뭐래? 태양아, 오늘 일찍 들어와잉. 내가 맛있는 신선한 고기 해놨죠. 기대해잉.